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할 일은 제일 먼저 할 일 딱 하나라고 봅니다. 지난번에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얘기를 할 때 네, 했다고 했어요 본인이.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 공천개입은 99% 확실하다. 다만 내가 특정한 어떤 걸 지적하라 그러면 난 그건 못하지 이제 이랬거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나하고 김건희 씨 간의 공천개입 관련 전화가 많았지 이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정확하게 본인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김건희 씨하고 같이 나눴던 대화가 무엇인지 공개를 하고 네. 그 내용 중에 불법이 있었는지 혹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는지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자기가 당대표 나갔을 때 당대표에서 쫓겨내려고 하고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와서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런 말만 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에 누가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당대표의 지위와 신분에서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파벌 이상의 이 의미는 없다. 파벌 갈등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문제 본질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의 문제 본질은 무엇이고 그 당시에 내가 김건희에서 나는 공천 개입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고 실제 내가 그 이후에 알았던 것은 무엇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종류의 대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라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대처를 잘 못했지만 이건 당대표로서 그렇게 한 건 처신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반성한다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좀 그게 네.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.